네. 아유, 제 떡을 먹었더니 지금 목에 떡이 넘어가냐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아니 뭐 주가 떨어져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네, 화좀 약간 누그러뜨리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반도체주,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뭐 당연 탑이죠 네. 반도체. 네, 그 반도체 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탁 이사님은 직접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데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좀 많이 사셨습니까? 포지션 공개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있긴 있으시죠, 그죠? 네. 없을 수는 없겠죠, 뭐, 반도체. 네, 다양한 각도로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탁 이사님께서는 반도체주,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길게는 아니고요. 연말까지 더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타임 호라이즌 기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이 주식이 좋냐, 나쁘냐. 네. 그건 좀, 이제, 그게 너무 굉장히 단순한 거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주식을 내가 추천한다, 굉장히 좋게 봐, 라고 했을 때,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통 봐야 되냐, 네. 단기냐, 쇼텀하냐, 롱텀하냐, 미드텀하냐의 개념으로 봤을 땐, 지금 반도체는 저는 쇼텀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큰일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려 그러면 났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매크로 환경과 좀 다르게 가야 되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로는 가격 조정을 더 봐야 되겠 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가라는 게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불편함이 해결되는 어떤 매크로 상황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회사가 자생적으로 뭔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가가 많이 빠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주가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그 회사가 뭔가 아주 혁신적인 뭘 하나 내놓든지 아니면 정말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막 나오든지 아니면 가격이 훅 떨어져서 사기 좋아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질 만한 게 별로 딱히 보이지 않고 이 네. 회사들이 뭐 어마어마한 신제품이든 뭐든 이걸 내놓을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나 남은 게 가격 떨어지는 거네요? 들어가려면? 아,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매크로 애널도 아니고, 반도체 애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인포메이션을 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냥,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사냐, 파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직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뭐 팔자 반도체 주식을 팔자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예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리스크 관리라는 게좀 비중을 줄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가장 큰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잘때 잠이 안 오면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밤에요. 이 포지션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반도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온다 네. 그러면 그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네. 예를 들어 40% 있어요. 잠안 와요. 네. 20%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잠이 네, 맞습니다. 잠이 안 오면 줄여야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잠이 안 잠이 안 오는 이유는 굉장히 온다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걱정인데 주식 때문에 안 오는지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파악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몫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걱정이 되고 한다면 그 관리는 좀 필요한 것 같다. 사실은 오늘은 뭐 저도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장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소위 피해갈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간다고 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 포지션을 조금 덜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이 포지션을 취해서 네. 어떤 프로핏을 낼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거다 상관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날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센티멘트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저도 솔직하게 왜 그런지 잘 이해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좀 시장이 결국 이제 반도체는 사실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나서야 될 그 업종은 반도체라고 보세요? 아니면 반도체 설사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뭐 최근까지 제일 셌던 섹터가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나 바이오인데 이들 기업만으로도 그래도 시장은 다시 분위기가 바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게 코스피의 상승률이라고 하면 반도체가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장 안에서 이 컬러나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장이 지수는 좀 굉장히 좀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개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어도 네. 충분히 코스피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그 같이 투자하신 입장으로서 보면 글쎄요 제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패시브 자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물에 이머징 마켓 한국은 아직 이머징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머징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고 나가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라고 하면 그냥 종목을 찍어 사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다운 사이클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외국인 매도금이 굉장히 커진 거죠. 저는 단기간에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머징의 자금 배분이 굉장히 많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도는 업턴으로 도는 시그널을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단기간에 나오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머징을 팔았다. 맞나요? 보통 이제 한국을 파는 어떤 외국인들의 대체적으로 자금의 성격이 네. 그냥 한국 마켓에 대한 어떤 움직임인데 이번에 공교롭게 8월 달에 이제 어떤 디램에 대한 어떤 가격의 하락 전망이 나왔고 외국계에서 굉장히 세게 셀콜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팔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팔았다 치고 다른 친구들은 굳이 그렇게 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 아, 그렇습니까? 네네.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티브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종목들을 찍어 사는 그런 경향이 옛날에 많았어요. 제가 한참 그때 한국 시장에 펀드 열풍 불 때 그럴 때는 많았는데 네. 사실 많은 외국인 매니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아웃됐습니다. 운영하면서. 아웃됐어요? 네. 잠 리스 가 된 거 아니면 포지션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꾸거나. 왜? 왜냐면 한국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 시장에서 굳이 플레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 게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아, 한국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아, 그래요? 그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네.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네. 한국 시장이 선반영이 굉장히 강해요. 선반영이 강하고 두 번째 힙소가 많습니다. 네? 힙소요. 힙소. 힙소. 그게 뭐예요? 힙소라고 이제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 톱날 같은 건데 틈사귀인 톱날. 네? 속임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 이제 전형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힙소였던 거예요. 8월 초에 주가 반등했었잖아요. 네? 전자 그때 뭐 다시 뭐 8만 원 중반까지 가고 뭐 다시 9만 전자가 간다, 10만 원 간다 네? 얘기 나왔는데 지금 여지없이 그때 잠깐 들어올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런 게 힙소입니다. 네.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그건 뭐 기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에요? 이게 주가라는 게 하나의 어떤 주체로 인해서 만들어지진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특정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린 변수는 그 주체는 외국인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일부러 속임수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네, 그 순간에 자산 배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물에 일시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아무런 네. 이유 없이 올랐고 물론 이유는 있겠죠. 주가가 많이 횡보했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에 디램 가격에 빠지지 않는다고 봤을 땐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추세가 없으면 그게 힙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행성인 네. 겁니다. 선행성. 선행성?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의 지금 마지막인데 거의 이제 네. 우리가 어닝을 발표하고 네. 한국 증시만큼 어닝 발표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빠지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선행성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이미 다 반영을 했다 이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로서 매니저로서 기업들이 실적을 알려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CA 회사 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문제는 한국 증시에서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거나 네.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고 있지만 네.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냥 어떤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딱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어요. 리스트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의사 판단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설거지 같은 거죠. 설거지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예. 뭐 어차피 돈 벌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들에서 이제 주식 투자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무슨 저 용변을 자주 있다고 그걸 다 선반영을 우리나라는 하고 다른 나라들은 안 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판단인 거고 외국인들 네. 외국인 매니저들이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 외국인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선반영이 빠르냐고 너무 힘들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실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실적을 내면 그날 하루에 투자 주가 반영합니다. 실적을 리리스한 뒤로요. 네네. 네, 좀 그런 측면이 있고 한국은 사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선진화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비대칭성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이제 저희 주변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운동장 기울어져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비대칭성. 너희들은 너무 많이 알고 너희들은 저 같은 기관인 거 기관을 얘기하고 본인들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네. 굉장히 우리가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도 발달돼 있고 뭐 텔레그램이든 다양한 어떤 메신저 SNS를 통해서 네. 사실 많은 정보들은 굉장히 평등하게 공평하게 지금 접근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만의 어떤 툴로 가이드라인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를 의사결정까지 가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네, 아 우리 이사님 굉장히 저 시원시원하고 솔직하신 분 같아 느낌이. 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아, 솔직한 시원시원. 오늘 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저도 조금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쉽지 않은 장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선행성이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참 이게 개인 투자분들 근데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선행성을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으로 주가 빠지는 기업들 보면. 다 장 끝나고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매도가 많아요. 외국인 매도. 예전에는 사실 기관 매도가 정말 많았는데 요새는 또 외국인이 너무 많고 오히려 개인 투자 물량은 다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한 거 다 받았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선행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통용은 되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멀쩡한 기업들이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도 네.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한 5% 많게는 10% 빠져요. 그리고 연달아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행성에 대한 것도 좀 굉장히 좀 논란들은 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이사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게 삼성 어차피 이제 오늘 좀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딱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나왔던 논리가 내년에 반도체 꺾인다. 2월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뭐 TSMC 뭐 못 쫓아간 것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뭐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8월인데 또 4분기에 빠진다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 논리로 빠져야 되는지 그러면 이 정도 하락을 7개월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또 계속 이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도 지쳐버리시고 참 이게 판단하기 누구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선행성이 매우 강한 주식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엄청난 덩치를 갖고 있고 네. 한국에서 탑티어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펀더멘탈과 같이 수렴할 것 같지만 물론 수렴합니다. 장기적으로 시기열을 그려놓으면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네. 모든 주식은 펀더멘탈을 수렴하는 거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우 그 현재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수익 내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 네. 차트인데요.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 네. 한 15년 정도를 네. 짧게 10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05년도에 이제 보면 주가가 50% 올라요. 이때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장이 좋았어요. 네. 코스피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운용할 때 한국 증시가 재평가됐다. 너무너무 싼 주식 나라에서 그나마 좀 올랐다. 이 500에서 1000 갑니다 이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이때 실적이 감익합니다. 2004년도 대비. 이때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는데 2005년도는 감이게요. 가격이 빠지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는 50%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2006년도 실적이 좋아요. 네. 아, 2006년 실적 좋을 걸 네. 2005년에 반영을 한 거예요? 네, 7조에서 9조 갑니다. 네, 6년도에 9조까지 올라가요. 원인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실적을 5년 후는 예측 못하는데 네. 1년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한 4분기 정도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굉장히 움직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2007년, 8년, 네. 6년, 7년, 8년까지 횡보합니다. 네. 이익이 횡보하고 맞아요. 8년은 이제 리먼이 터지면서 주가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10년, 11년, 12년도에 주가 좋은데 12년도가 가장 좋아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이때 삼성전자가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들어옵니다. 아. 이때 나온 게 이제 갤럭시 S3 노트. 사실은 삼성전자가 언제나 애플만 따라하는 그냥 패스트 팔로우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 스마트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주가가 한 40% 오릅니다. 이익은 이익도 좋아지지만 네. 이때가 유일하게 동행할 때예요. 아. 이익과 주가가 삼성의 퍼포먼스랑 주가가 네. 동행할 때가 유일하게 그때다. 예. 네. 제가 이때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네. 제가 이때 삼성전자 하나로 그의 연간 이익목표를 달성했어요. 제가 자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특히 합니다. 네네. 그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원히 이익과 주가가 동행하는 회사로 생각했어요. 아 근데 아닌 거죠. 네. 13년도에 삼성전자 이익은 30%가 더 느는데요. 네? 2014년도에 주가는 10% 빠집니다. 이미 스마트폰의 어떤 두나 마진이 빠지는 거에 대한 두나가 시작된 거예요. 또 선반영됐어요. 네, 선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13년도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하지만 13년도에 삼성전자 이익은 네. 사상 최대를 기록해요.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때. 근데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근데 시장이 맞았던 거예요. 14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마진이 줍니다. 10% 후반에서 10% 초반까지 줄어요. 야, 네. 잘하네. 그러면서 14, 15년, 13, 14, 15를 삼성전자는 박스권에 갇힙니다. 네. 이익도 횡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박스피라는 얘기를 이때 듣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16년도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40% 폭등합니다. 16년도에? 네, 2016년. 이익이 안 늘었는데? 이익이 그대로입니다. 20조 대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때 17년 또 좀 많이 팔아요? 17년도에 대한 기대감. 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실제로 많이 팔아요? 실제로 17년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죠. 아. 50조 가까운 이익을 냅니다. 네, 그때 이제 슈퍼사이클 왔잖아요. 아, 그때 네. 나온 게 슈퍼사이클 네. 얘기 나오면서 슈퍼사이클. 17년도에도 주가가 엄청 올라요. 네. 왜냐하면 왜 17년도에도 오르냐? 18년도 어닝이 사상 최대를 또 예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8조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내요. 그러면서 16, 17년도에 40%씩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더블업 되는 겁니다. 아.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막상 18년도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 18년도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18년도에 삼성전자 이익이 58조 매 분기 서프라이즈 가까운 이익을 내지만 주가는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19년도 감익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실제로 떨어지고 실제 삼성전자 19년도의 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보면 많은 개인분들 뭐 저는 그래요. 매니저도 많이 근데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회사죠. 하지만 삼성전자 이익 변동성은 매우 큰 회사라는 걸 제가 되게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한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길 바라지만 이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된다. 네. 마냥 계속 오르진 않는다. 네. 대충 한 1년 앞섭니까? 대체로 1년 정도는 1년 거의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만약 1년 앞선다고 하면 쟤는 이제 1년하고도 한 1분기 정도 더 앞설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건 안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시기에는. 아, 네. 그러면 지금 주가 빠지는 건 어쨌든 아, 그래서 네, 추가로 네. 마지막 네.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19년도에 반토막이 네. 났지만 네. 제가 이제 19년도에 제가 이제 운용하면서 삼성전자가 매 분기 어닝 쇼크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지만 YY 30%의 감익을 매 분기마다 내는 해는 처음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요. 2019년도에 매 분기 오릅니다. 2019년도에 40% 올라요. 19년도에? 네. 주가가. 맞아, 예. 왜냐하면 20년에 다시 좋아질 거니까. 그때 20년에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2020년에 그치? 좋아졌죠.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아, 물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더 좋아진 것도 있지만 아. 실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은 20년에 업턴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40%가 오르고 이제 21년이 맞죠. 그러면서 네. 20년도에 삼성전자 이익이 30조 대였지만 주가는 사상 최대 주가 수준을 한 거죠. 500조로 갔습니다. 그럼 21년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21년도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1년도의 주가는 네. 22년도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네.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해요. 삼성전자 매분기 실적 좋은데 주가 왜 이렇게 요지부동이냐. 저는 그동안 19년, 20년 주가를 봐라. 선반영이다. 그러면 21년도에 주가가 좋으려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네.
22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야 돼요. 지금 시장 예상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60조 정도? 50조 후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챌린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좀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2012년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어야 돼요. 어닝으로만 보여주지 않으면 어닝을 세게 내던가 아니면 성장 동력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말고. 그게 바로 이제 연초에 많이 말씀하셨던 비메모리 쪽인데 그게 아직 성과가 네네. 굉장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설명하시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M&A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M&A를 한 게 몇 개 안 돼요. 하만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만은 삼성전자 덩치에 비하면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는 엄청나게 큰 빅테크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든 굉장히 큰 의미 있는 M&A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경기의 사이클을 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새로운 부분을 도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조만간 나오긴 나오겠죠? 나올까요 쉽게? 아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네. 작은 회사들 뭐 해봐야 뭐 큰 의미 없고 그래도 네, 꽤 네. 규모 있는 회사를 M&A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단기간에 결정 나긴 또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상대방이 또 받아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네, 그렇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어디 애플 정도 인수해야 되나? 어디 인수하면? 아니 주로 이제 언론에서는 NXP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NXP? 자동차 반도체에서.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고. 네. 그럼 이제 이사님 말씀 좀 이게 제가 좀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제 지금 빠지는 거는 내년 이익을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망도 보면 사실은 올해 연초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 내년도가 더 높거든요. 올해보다는 훨씬 높아요. 막 50조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건 내년도 실적은 결국 안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좋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아예 못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익을 생각하고 지금 뺐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올라가려면은 뭐 2023년이네요. 2023년도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반대로? 증익이 되면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빠진 이유는 그래도 내년에 이렇게 감익은 아니겠지. 예, 반도체라는 게 지금 같은 때 갑자기 가격은 빠지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살짝 깨지니까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은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과 다른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당장은 그런 시그널 쉽게는 단기간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한 가을은 지나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서버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반도체 전체 수요. 네네. 근데 이제 서버사들이 그러니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이제 저 굉장히 다 친하지만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나와서 떠든다고. 근데 이제 메모리는 과점이에요. 그죠? 네,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급이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고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버사들의 재고가 어떠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서버사들이 재고가 없어. 지금 내고하는데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런 시그널이 나와주면 주가 바로 삼성전자 바로 팔만한 복귀합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지금 뭐 알기로는 서버사들의 재고가 그렇게 막 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보고서 봐도 서버사 재고는 좀 약간 있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가 극도로 낮고 그걸 알기가 너무 네, 어려운 거죠. 그게 참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든 커뮤니케이션 해서 재고가 몇 주 정도 있니? 우리 5주? 뭐 4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빅테크들 뭐 아마존이 제가 전화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영어도 안 되겠지만 전화해가지고 혹시 재고 수준이? 그러면 전화 바로 끊어버리겠죠.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모바일이나 PC는 좀 추정하기가 쉬웠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딱 맞습니다. 표준화돼 있는데 네네. 서버는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좋아질 만한 뭐 큰 흐름들이 아직은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이고 혹시 저 하이닉스도 보세요 아니면 하이닉스는 좀 저 논외로 합니까? 저는 모든 종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이닉스도 네.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반도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도 쉽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거든요. 가격이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가격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어느 쪽으로 우리 이사님은 많이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어느 종목, 어느 섹터 쪽을? 그 뭐 저도 시각각 바뀌지만 네. 이제 사실 시장이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최근에서 이제 오늘 같은 장도 보면 왜 그럴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항상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조정 요구나 제 생각과 다르게 가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뭐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규제는 어떤 중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축소 그다음에 이제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라서 이게 지금 당장 주가를 이렇게 프라이싱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다가온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됐다라고 네. 하면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애들한테 결국에는 저의 캐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 네. 가능주. 네. 근데 결국엔 제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스위트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매크로가 불편함을 주진 않았어요. 당분간은 한동안은 그랬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매크로라는 게 이제 그게 유동성이 됐든 어떤 경기 모멘텀이 됐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가 됐든 규제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2차전지. 인터넷 2차전지. 아. 인터넷 회사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 회사 네, 플랫폼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2차 전지는 뭐 소재 부품 몇 쪽. 그러니까 밸류가 좀 비싸더라도 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그쪽이 성장은 확실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 개인적으로 운용할 때는요. 그러니까 저희 투자 기준은 네. 비싸다 싸다의 어떤 그런 접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우상하면 네. 그냥 우리가 비싸다 싸다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저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땡긴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할인은 해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비싸다 싸다의 개념보단 이 주식을 사도 제가 5년, 10년 후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좀 비싸 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비싸다고 하면 삼성전자 PER이 만약에 10배고 네.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같은 에코비행 같은 거면 60배, 70배 될 거예요. 네. 올해 기준으로 한 80, 90배 되는 걸로 같은데. 이제 비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5년, 10년 후에 내는 이익,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갖고 가고 있는 매출 성장,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는데, 요거와 OP 마진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비싸다 싸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안 가세요? 신재생은 제가 예측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원서도 많고 해외 쪽 자료들을 보기도 어렵고. 네, 솔직히 5G. 5G는 신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아니 6G 할 거 아니에요. 5G 업체들이. 아 그렇구나. 바이오. 바이오는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할 때 바이오 종목에 대한 피킹은 제가 가급적이면 좀 꺼리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SK 바이오 사이언스 많이 올랐지만 25주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이제 저의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국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계산을 해봤더니 며칠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분들이 계산해주면 그거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용하는 입장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요새 좀 장이 되게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시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장은 다르긴 하실 텐데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좀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오늘 같이 만약에 아까 이사님도 이제 좀 반대로 간다라는 말씀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좀 흐름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나는 뭐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잘못 봤다 바로 인정을 하고 바로 좀 교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늘려놓으시는 좀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아직 모르니까 며칠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좀 최종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하시는 편이신지.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자기가 믿고 있던 기업이 갑자기 반대로 폭락했을 때 대응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내가 이걸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인된 게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그게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운용의 묘 이제 네. 그런 트레이딩 어떤 스케일 같은 거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방해한다. 네. 그러면 30% 정도는 커팅해야 돼요. 아. 최소. 네. 일단 아, 그게 판단의 기준이시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포지션에 감정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되기만을 바래요. 물론 회사가 잘 되면 좋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거의 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안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코너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운용을 할 때 제 팀원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코너에 몰리는 운용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물론 개인분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겠죠. 네네. 뭐 손절매 안 하고 버팀이 결국 먹는다. 물론 다행히 먹으면 다행인데 거꾸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 월가의 대가들을 보면요, 언제나 버텨서 수익률을 많이 낸 사람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서 많이 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진짜 잠은 잘 자거든요. 사실 잠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잠은 잘 자요. 일단 아,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거 아 그래. 잠은 한번 받아보시죠. 포트폴리오를. 아 그렇게. 네, 제 거 보시면 대신 웃기 없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오늘 아 저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저 이사님과 함께 아, 김탁이. 조남도 참 뭐 이거. 그냥 본명이신 거죠? 네, 네, 본명입니다. 예. 네, 뭐 나한테 그냥 탁 하고 맡기세요. 김탁 이렇게 예명 같은 거 쓰시는 거 아니고. 아, 예, 본명입니다. 장명소에서 지금. 네. 아, 전원도 멋지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투자 철학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딱 질문을 해도 네. 막힘없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오늘 좀 되게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저 립서비스 말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긴 맞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네, 아, 뭐 제가 어렵다고 뭐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올해 그 중소형 주식들이 좋았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개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그 사이 그동안 안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 굉장히 널려있던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바닥에 깔려있던 종목들이 나를 리레이팅한 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반사 수혜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다 좋아졌다 그러면 네. 올해는 소위 말하는 중소형 가치 주식들 굉장히 싸다 비싸다의 개념으로 봤을 땐 싸지만 시장에서 관심 없었던 종목들이 많이 리레이팅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말고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대형주 그로스 스타일로서 만만치는 않았던 장이고 주식을 하다 보면 힘든 구간은 언제든 있어요. 이럴 때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네, 대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스터디하고 주변에 얘기하는 네, 게 좋아요? 얘기하는 게 좋죠. 얘기 안 하면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거든요. 아, 놀림감들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혼자만 침체돼 있으면 침전돼 있으면. 제 옛날에 대학교 때 주식할 때 깡통 찼을 때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 네. 다들 술 먹으러 가는데 제가 술 맛이 없는 거죠. 나 혼자만 아.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네, 그래서 아. 저는 얘기해야 된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아유, 많이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다 뭐 힘든 날이니까. 네네네. 예. 소주 드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4단계라 가지고. 아 이런 네, 때 잘 네. 극복하는 방법이 일단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하고 그럼 좀 풀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종목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렵다 술 사달라고 하면 네. 그런 친구는 한두 명 있잖아요. 아 그렇게 우리 저 김탁 기사님 저녁에 한 번씩 좀 오시면 좋겠는데. 한 2주 한 번씩은 2주에 한 번. 다음에 제가 원래는 네. 지금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원래 연초에 그 네이버 90조 가면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못 가가지고 아, 네, 그때 네, 지금 아직 70조여서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꼭 아. 네이버 꼭 가야 되겠는데. 네이버? 아 90조 가야 90조.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말고 아 근데 진짜 물론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혹은 뭐 그 업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말 심층적인 분석해 주신 시간도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 이렇게 실전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께서 어쩜 저희한테 더 필요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네, 좀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좀 나와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한 두 개만 더. 네네네 하시죠. 네. 네. 괜찮으시면. 네. 예. 괜찮나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신 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김탁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결국에 아직까지는 이런 사이클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막 평생 내가 딸한테도 물려주겠다 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게 성립을 하려면 결론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보면 TSMC는 비메모리가 많으니까 이게 PER도 높고 그냥 꾸준히 이익이 나더라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네, 네.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뭐 비장의 무기처럼 메모리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더 좋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펀더만 봐도 저는 그런 주식으로 손색은 없다고 봐요. 지금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변동성은 있고 주가의 변동성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봅니다. 비쌀 때 사고 너무 싸면 이익 실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 거죠. 비싸다 싸다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닝이 안 좋아서 PR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다. 어차피 사이클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사이클이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본연의 오르가닉한 부분들을 제가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매우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삼성전자 적자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적자 낸 게 거의 IMF 때 2000년 초반 아니면 낸 적이 없어요. 반도체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인가 6년 4년도인가 이때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어요. 대만 반도체 가격이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따지면 1불이 뭐 1불이 10센트? 10센트. 예, 예, 예. 이때가 이제 2006년도가 7년도였어요. 아마 그 정도씩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는 대만 일본 애들이 다 살아 있을 때입니다. 이때 키몬다가 제 기억 키몬다 이제 이거 알면 되게 올드맨인데 나이 든 사람인데요. 키몬다가 이때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결국 망해요. 키몬다가 반도체 회사에? 대만 네, 반도체 회사 네, 지금 반도체. 아직 젊으셔가지고 모르시네. 델피다가 아, 네. 델피다 맞나? 엘피다. 엘피다 네. 2010년도 중반에 망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가 세 개 회사로 정리가 된 거죠. 제가 아직 20대라 잘 몰라요. 아, 네. 좋으시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때도 삼성전자는 적자를 안 냈어요. 네, 그 엄청난 이익 방어 체력이 있는 거고 원가 절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접근한다? 그러면 물려줘도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삼성전자의 이익 변동성은 불편해. 꾸준히 계속 오르는 주식을 찾고 싶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아직은 안 맞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애한테 삼성전자를 평생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네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게 좀 자식 사랑이 없는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그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2차전지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스토리하고 숫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님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철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작년만 해도 주가는 올랐는데 숫자는 솔직히 안 찍혔잖아요. 이게 네. 눈에 확실히 보이진 않고 약간 스토리가 많이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진짜 숫자까지 붙이니까. 더 레벨업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만 보였을 때 네. 그래도 어쨌든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숫자가 오래 보이니까 올해 같은 때 더 과감하게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만약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후자입니다. 약간의 숫자가 보일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되게 성장 주식들.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절치부심합니다. 네. 단지 우리가 시장에서 잘 모르는 거죠. 계속 썰만 푸는 느낌으로. 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순간 숫자를 처음 보여주면 그때 투자해도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숫자를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을 오래 투자하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지만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뭔가 보여줬을 때 조금 더 많은 금액 어마운트를 좀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 김탁 기사님의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네. 도움이 좀 분명히 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탁 기사님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시는 그런 스케줄 한번 또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이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프로가 굉장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내일부터의 투자는 또 달라질 겁니다. 정프로는. 잘 주무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네. 잠은 계속 잘 자요. 계속 5G 망가지고 바이오 망가지고 다 망가져도 잠은 잘 자요. 참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유진 자산운용이죠 김탁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